얘 이름 내가 정했어. 햄찌. 얘 이름 햄찌 어때? 햄찌하고 하면 어때? 햄찌? 응. 햄스터 찍찍이? 마트에서 방금 장봐왔거든요. 이제 오늘이 4일째 보자. 토, 일, 월, 화, 수, 5일째 드디어 장을 봐왔습니다. 먼저 수박, 다음에 샌드위치, 커피, 사과 주스, 연어 샐러드, 이거는 다른 베리. 컵라면 두 가지. 아예 장난감. 간식인가 봐. 장난감이지. 또 젤리. 물. 제가 지금 샴푸 안 가지고, 아, 린스를 안 가지고 왔더니 머리가 너무 안 좋아서 요거 3.3파운드. 여기 런던이 물가가 진짜 너무 비싸서 밥을 함부로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어제 완탕면 한 개랑 딤섬 3개짜리 두 개 시켰는데 5만원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함부로 외식을 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최대한 안에서 먹는 걸로. 원래는 해 먹을 생각이었는데 해 먹는 건 힘든 것 같아요. 엄마, 말하면 안 돼. 아무나 돼도 이제 끕니다. 가자.
엄마. My grandma. Mr. Grandma. And this is just, I just happened upon this. There's an upstairs as well. Oh my goodness. Go off this little staircase. Thank you.
저녁 먹고 돌아오는 길에 그 부츠라고 하는 드럭스토어에서 영국 오면 꼭 사야 되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좀 우선 산 것들 기록을 좀 남겨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 여기 넘버 세븐이라고 되어 있는 이 상품이 좋다고 하길래 이 브랜드에서도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잘 몰라서 그냥 세 개 사면 두 개 가격으로 준다고 되어 있는 것들 샀습니다. 그 세럼 두 개랑 나이트크림 이렇게 해서 세 개도 두 개 가격에 계산해 주셨고요. 이 브랜드가 모르겠어요. 이게 영국 브랜드가 맞겠죠? 근데 이제 이걸 왜 샀냐면 이게 크기가 다 작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렇게 큰 화장품 별로 안 좋아서 이렇게 딱 보면 폼 클렌징? 클렌징 오일? 이것도 세 개 사면 한 개 주는 거 그런 식으로 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예전에 태국 갔을 때에도 봤었던 상품들인데 그때는 왠지 이게 태국 거 아닌 것 같아서 안 샀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영국 거더라고요. 부츠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셜록 홈즈 박물관 갔다가 그 다운트 서점 그리고 다시 리젠트 스트리트로 와서 그 피시앤칩스 먹고 그리고 프로즌 보러 갔었어요. 어제 그 셜록 홈즈 박물관이랑 다운트 서점에서 샀던 것도 남겨볼게요. 우선 셜록 홈즈 입장은 안 했어요. 왜냐면 저는 입장을 저는 셜록 홈즈 전집을 한 세 번 정도 읽었는데 되게 좋아하는 제 내용이긴 한데 저희 아이가 아직 셜록 홈즈를 잘 몰라서 들어가는 거는 좀 낭비일 것 같아서 저한테는 그냥 그 옆에 기념품 샵 가서요. 그 셜록 홈즈 기념품 샵에서 요거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로 다운트 서점이 있거든요. 셜록 홈즈랑 다운트 서점 같이 묶어서 가시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오픈 시간에 거의 한 9시 40분? 50분쯤에 도착을 했는데 되게 사람도 많이 없고 책 읽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1시간 넘게 있어서 아이랑 원래 버킹엄 궁전 교대식을 보러 가려고 했는데 아이가 거기서 계속 책을 읽는다고 해서 이렇게 밀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샀던 책은 우선 이거 패딩턴 학교에서 읽어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국에 오니까 이제 뭐 햄리스트 백화점 장난감 백화점에도 그렇고 패딩턴 관련된 그 상품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가지고 있으면 런던 온 거 기념도 되고 할 것 같아서 근데 패딩턴 책 한 권 샀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이건 중국에서 사도 되는데 아이가 이 책 이제 이게 3월 20 며칠 날 나왔거든요. 다시 근데 이 책 도그맨 새 시리즈 읽고 싶다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그 다운트 서점에 있더라고요. 이거 본다고 계속 앉아있길래 너무 오랫동안 보길래 그냥 한 개 사줬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사실 영국에 왔다고 해서 산 거는 요거 패딩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나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니까 그냥 한 개 사줬어요. 되게 책 되게 많았는데 너무 무겁고 또 타오바오로 다 나중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사진 않았고요. 또 다운트 북스토어 에코백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큰 거는 사실 그렇게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작은 사이즈로 그린 색깔 저희 아이가 픽업해줬어요. 요거 그린 색깔 사고 싶다고 해서 그 색깔 샀어요. 다운트 서점이랑 셜록 홈즈는 끝났고요. 햄리스 토이 백화점에 가서 산 것들 좀 햄리스 장난감 백화점을 일정에 넣었던 이유는 이때 아니면 조금 더 크고 나면 이런 장난감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5살이다 보니까 이런 장난감에 관심을 가지는 게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들 한번 볼게요. 우선 애기가 산 거는 햄리스 백화점에서만 나오는 장난감인 것 같더라고요. 롤링 햄스터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저는 얘 바퀴가 막 움직이는데 이거를 사서 백화점에서 나오는데 비가 왔어요. 영국 날씨. 근데 이거 자기 그 패딩 안에다가 이걸 이렇게 넣고 비를 조금 딱 감아주면서 얘를 지킨다고 데려오는 걸 보고 진짜 정말 순수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마이 리틀 포니라는 그 만화가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 포켓몬 카드처럼 그 카드를 모으는 거에 거의 꽂혀 계시기 때문에 저희 아드님이 이게 리틀 포니가 그려진 장난감이 있어도 이제 영국에 와서 젤리캣 그 다음에 요건 미스터 빈 테디 이렇게 두 개. 근데 사실 저 이거 키링으로 사고 싶었는데 키링이 안 보이더라고요. 많지만 그냥 여기까지 왔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장난감 사는 건 좋고요. 미스터 빈 테디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념품 샵에서는 19파운드였는데 거기서는 8파운드였어요. 이거는 좀 확실히 싼 거죠.